캄캄한 밤, 영업이 끝난 리조트 주방에 경비원이 나타납니다. 조심스럽게 곳곳을 살펴보는데 그 순간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 경비원을 후려칩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종잇장처럼 날아가 나동그라지는 경비원. 알고 보니 이 괴한의 정체는 바로 야생 흑곰이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리조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배가 고팠던 모양인지 흑곰이 나타나 주방을 어슬렁거렸다고 해요. 이것도 모르고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신고에 순찰을 돌다가 봉변을 당한 경비원은 다행히 등에 찰과상 정도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며칠 뒤 리조트 인근에서 포획된 곰은 당국의 방침에 따라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